왔네. 방호미? 자. 이어 내가 좋아하는 방어회. 오, 오늘 포식하겠는데. 누군지 어머님이 주셨어. 근데 오. 이거 내가 내가 먹을 거. 오, 엄청 많다. 내가 먹을 거 조금 빼갖고 왔어.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대박. 맛있겠지? 오늘 이거 두부김치랑. 나는 지금 김치전을 준비했거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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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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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전에다가. 어제 우리 식구들 먹고. 하나 남은 거. 이게 또. 남은 거. 야, 오늘 포식할 것 같은데. 먹어볼까? 준비해서. 제가 지금 마셔. 기름진 맛이 물에서 녹는 맛이 나네. 엄청 고소하지? 엄청 꼬들꼬들해. 아, 진짜. 쫀득쫀득하다 말이야. 회가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어때? 아, 진짜? 엄청 큰 거. 나 방어회는 묵은지랑 처음 먹어봐. 진짜? 나도. 근데 나 민어에다가 먹어본 적 있었거든? 민어회? 오, 완전 맛있겠다. 한 입에 두 번 넣고 먹으면 되겠다. 그래, 그래. 야, 오늘 진짜 엄청 심하다. 그러게. 하나, 둘, 셋. 김치 부침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먹게 되네. 그러게. 먹어볼까? 먹어보자. 와, 너무 맛있겠다. 일단 회부터. 먹어볼래. 이게 뭐야? 이게 모르겠어 나도. 이게 무슨 지느러미 쪽인 것 같아. 뱃살이나 아니면 지느러미. 이게 맛있는 부위야. 야. 엄청 고소해. 기름이 엄청 뭐라 그러지? 그 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와, 제주도에서 먹었을 때 더 맛있어. 장난 아니지? 나도 제주도에서 먹었을 때부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대방어로 가서 맛있나 봐. 그때 뭐 샀었지? 그때 중방어 샀었나? 소방어 샀었나? 아니야, 중방어 샀었던 중방어? 것 같아. 중방어? 대방어로 사야 된대, 방어는. 맞아. 대방어가 맛있대.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이렇게 고소해? 와, 진짜 맛있다. 와. 묵은지 싸서 먹을래. 와, 대박이다. 와, 이거는 한 잔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얘가 진짜 맛있다. 왜냐면 내가 어제 이걸 못 먹어봤거든. 먹으려 했더니 얘가 없더라고. 넌 물 마셔. 이거 지우 데려 가야 되잖아, 이따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한 잔만 마셔야겠다. 조금 나도 물 한 잔. 장난 아니다. 짠도 안 하고 먹네요? 응, 짠. 와. 어우, 물이 시원하네. 이거. 맛있다. 나 묵은지에 싸 먹어. 그거 진짜 맛있지, 언니. 많이 먹어. 묵은지에다가. 응. 방어가. 기름이 하나도 안 나. 그치?
기름 져가지고 뭉치라서 하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맛있지? 김치도. 오늘 또 마침 날씨가 그리트리 타다. 너무 많이 탄 거 아니야? 와사비? 그런 거 아니야. 고추냉이? 깻잎에서 싸먹어야지. 원래 그냥 깻잎에 싸먹으면 맛있을 텐데 깻잎 없어가지고. 그냥 깻잎? 너무 맛있는데? 뜻밖의 회다, 진짜 뜻밖의 회. 그러게, 뜻밖의. 너 맛있어? 난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똑같이 쓰지 않았어? 내가 어디에서 먹을게. 먹어봤네. 배추도 맛있지. 배추 진짜 달아. 장난 아니지. 원래 쌈장에 싸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배추에다가냐? 응. 맞아. 갖고 와. 냉장고 어디 있어? 응. 알았어. 하나만 싸먹고 갖고 올게. 어우. 난 안 그러는데? 이게 더 세? 이게 더 심해. 진짜? 짬장. 고추도 있어. 고추도 있다고? 응. 짬장, 이거야? 짬장? 응, 그거야. 먹었어? 그래, 쌈장을 찍어 먹어보자. 그래, 쌈장을. 쌈장을 한번 찍어서 먹어봐. 넣어서. 쌈장에다. 맛있지? 얘도 크다. 그냥 쌈장에다 잘 어울린다. 그렇지.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작년에 제주에서 먹었던 거 생각이 난다. 나도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좀 힘들긴 했지만 좋지. 애들이 좋아했잖아. 코로나 빨리 저기 되면 제주도 한 번 더 가자. 어우, 야, 오늘따라 막걸리가 왜 이렇게 맛있어? 어우, 왜 이렇게 달아? 아, 그래? 원래 달지도 없었어. 맛있다. 맛있어? 응. 너는 무슨 물 마시면 싸우고 나서 먹어. 물이 맛있네. 안주가 좋으니까 그러지, 오늘따라. 응? 왜? 그런가 봐. 뭐가 그런가 봐. 이 막걸리를 내가 가끔 과잖아.
그런 걸 먹거든? 근데 맛이 없어. 혼자 먹기도 하고 그냥 딱 그냥 이거 한 병만 먹고 말아. 근데 안주가 훌륭하니까 슬쩍 진짜 맛있나 봐. 그래, 안주빨이야. 특히 막걸리는 더 그래. 막걸리는 어. 막걸리는 이런 회 아니면 전 아니면 그런 그 초무침 같은 거 있잖아. 그래. 그런 거랑 먹어야지 맛있어. 맞아. 그리고 나는 초장빨이야. 회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많이 찍어 먹어야 맛있어. 맞아. 너무 맛있다. 어머 고소하다 진짜. 동생아 고맙다. 많이 먹어. 너무 행복하다. 이번 달 먹은 것 중에 제일 행복하다. 아 술이랑 못 먹는 게 아쉽네. 밤에 먹었어야 돼. 그러게. 애기 재워놓고. 맞아. 우리 집에서. 맞아. 에 괜찮아. 맛있어 그래도. 위가 줄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천천히 먹어야겠다. 오늘 좀. 천천히 할까? 어? 나 어제 저녁에 중국 요리 사다 먹었거든. 정왕동. 중국 요리? 마라샹궈랑. 맛있었겠다. 어. 중국어로 이름은 모르겠는데, 가지 볶음이랑, 감자 볶음이랑, 뭐 토마토 계란 이렇게 한 거 있잖아 그거랑 그래서 먹었거든. 근데 이제 그 토마토 계란 에그 그거 있잖아. 비주얼이 진짜 이상한 거야. 막 빨갛게 국물 막 토마토 국물 있고 막 이상한 거서 이상한데 원래 중국 요리가 이런가 이렇게 먹었는데 와 깜짝 놀랐어. 너무, 너무 맛있었어. 전 지금 밥 세 그릇 먹었어. 그거다. 진짜 맛있었나 봐. 애들도 잘 먹고 4,000원밖에 안 해. 어 진짜? 한 접시에 4,000원이야. 그냥 토마토랑 계란만 먹은 거야? 토마토랑 계란이랑 거기 안에다 목이버섯인가? 그 들어갔던 것 같아. 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 근데 오 잘 먹어. 한번 해줘봐야겠다. 해줘봐봐. 동서는 해먹는데 집에서 그거. 아 그렇게 토마토? 해가지고 그래. 그 백종원 그 레시피 있대 그거. 아 그래? 찾아서 해줘봐야겠다. 우리도 해먹어보자. 해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아. 어, 두고다. 아니야, 아까 마셨지? 빨리 먹으면 빨리 취해. 천천히 먹어야지. 오 이것도 언니 이것도 특수분인가 봐. 이거 먹어봐봐. 이거. 어 여기도 있어. 오.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먹었지. 그래? 맞죠? 이게 제일 맛있어. 그래? 어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싫어. 뭔데 왜 다 안 들려. 쫄깃쫄깃하지? 방어를 20대 후반에 처음 먹어본 것 같아. 그 회사 회식하면서 횟집에서 회사 회식을 했는데 대방어 하나 잡아가지고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먹었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제주도 갔을 때 또 대방어 그때 또 먹고 오빠가 내가 방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방어를 사왔대. 어, 와 스윗하네. 제법. 아직까진 아직까진 고를 땐가 봐. 언니 몇년 차지?
우리? 8년 차지. 그래서 나한테 할 수 있는 얘기야. 우리 남편도 스윗해. 아 그래? 응. 그래도 친데레, 친데레. 우리 오빠 좀 약간 친데레야. 그리고 은근히 되게 잘 챙겨줘. 엄청 잘 챙겨. 근데 그런 거 있지. 말로만. 뭐를 먹으러 가. 어. 회식이나 친구들 모임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전화를 해. 뭘 먹고 있는데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건데 너 생각난다고. 그래. 그때뿐이야. 그것뿐이야. 말뿐이야. 뭘 싸우거나 이러진 않나. 그거 자기만 먹고 와. 왜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약 올리려고 전화한 거야. 왜 전화한 거야? 찾아주겠다. 어, 이거 여보가 좋아하는 건데 오빠 생각난다. 이래. 말은. 어, 그, 그날, 그때, 기분이 좋지. 기분 좋아. 어, 그거면은. 막상 사오지 않아. 우리 오빠는 전화도 안 해. 자기 혼자 먹고 와, 그냥. 그 다음날 얘기해. 나 이거 먹었다? 근데 우리 오빠는 그렇지. 형부는 전화해서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오빠는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은, 아, 다음에 나랑 같이 와야겠다. 주말에 날 거기 데려가거나.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아, 먼저 우리 오빠도, 어, 다음에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까지는 해. 먹으러 간 적이 많이 없어. 내가 어제 그 잠바 사고 싶은데 이제 비싸니까 못 샀잖아. 있는데 또 사고 싶으니까 못 샀잖아. 내가 사지 왜 안 샀니 나한테 오빠가 사지 그러니 왜 안 사냐고 그러니까 아 됐어 나 그 잠바 있으니까 그냥 그거 입고 어차피 난 집에만 있으니까 이동만 왔다 데리러 왔다 갔다만 하니까 그 입으면 돼 그러니까 잘 생각했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잘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 물이 그냥 술술 들어가네 물 끓여놓고 가. 깻잎에서 먹은 거 별미야. 맛있어. 오, 생각보다 맛있어. 깻잎이. 김치전도 맛있고 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지? 진짜. 어. 아 김치는 잘 됐어. 바삭하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먹고 싶어. 우리 남편 생일 덕에 내가 아주 그냥 포식하는구나. 미역국 많이 맛있게 끓여줬어? 미역국? 엄청 많이 끓였어. 엄청 많이 끓여가지고 다 같이 논아 먹고 조금 남았어. 진짜는 내일이잖아. 원래 미리 한 거잖아. 생일 파티를. 어? 내일 아니야? 맞아. 내일이야. 카톡에 뜨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내일 생일이니까 일찍 저녁에 오라고 해서 맛있는 거 그래. 시켜줘야지. 시켜. 주말에 너무 열심히 해서. 아, 나 주말에 너무 열심히 만들고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말에 많이 만들어줬으니까 아니, 내일 맛있는 거 시켜 먹어.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줘야겠다. 오빠 오면. 생일 치킨. 치킨 쿠폰 보내줄게. 아 어, 진짜? 제 부장님 진짜. 너도 항상 보내주잖아. 고마워. 어 나도 보내줬었지. 맞아. 언니랑 형부랑 생일 4일인가 5일 차이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15일이고 내가 27일이니까 같은 달이지. 응, 같은 달. 같은 12월. 달? 어. 맞아. 같은 달이었어. 그래서 너랑 오빠 때 생일 때 쿠폰 보내 주고 어. 내 생일 때도 한 번 더 보내 주잖아. 내가 그랬나? 아니면 선물 사 주거나. 아, 맞아 맞아. 응. 난 그랬지. 맞아. 너 이번에 이번 달에는 내 선생님 아니 야, 미리 먹으려고 점 찍어놓은 거 아니야? 이게 맛이 맞아 이거 뜻속에 이거?
이번 달에 내 동생이 뭘 선물해 줄까? 어, 난 내 동생이라 현금 10만 원 줬는데. 어? 어디가 현금 줬었어? 통장으로 10만 원 줬잖아. 아, 그러네. 이거 강조해 줘야지. 내가 언니 잠바 사줬잖아, 그래도. 맞아, 작년에. 아, 맞아. 잠바 사줬었어. 그거. 흰색깔. 롱. 엄청 좋아. 엄청 잘 입고 다니잖아. 난 아직도 깨끗해. 난 내 운명까지 입을 거야. 난 버려야 돼? 이게 진짜 제일 맛있다. 그치? 이 부위가 진짜 제일 맛있다. 언니 그거 먹어. 내일 먹을게. 아, 그래? 하나씩 먹자. 나 그냥 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 뭘 싸서 먹지 말고. 맞아. 살짝 찍어가지고. 살짝 찍어가지고. 한만 한 잔 마시고 먹어야 돼. 이런 거. 맛있는 거. 넌 물이잖아. 와. 진짜 기름지다 이제 이 부위. 나 진짜 고소하다. 너무 고소. 와. 맛있긴 진짜 맛있다. 얘가 기름을 한 가득 품었어. 그 안에. 그 부위 막. 그치. 야, 금방 먹는다. 역시. 엄청 크다 이랬는데. 맞아.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언니 생일도 얼마 안 남았네. 크리스마스 다다음 날이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항상 일요일이네, 일요일. 어렸을 때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생일 선물을 같이 받았잖아. 그랬어? 응. 어렸을 때. 그랬나? 이런 기억 안 나지? 난 기억나. 내일이니까. 난 기억 안 나. 난 내일 생일에 선물을 받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같이 해줬어. 생일 선물 따로, 크리스마스 선물 따로가 아니고 항상 같이 해줬어. 아, 그래? 나는 언니 그거 기억나. 다리 그 찢어져가지고. 다리? 어, 발바닥 찢어져가지고. 발바닥? 어. 걷다가 그 바닥에 옛날에는 문턱 있잖아. 그 문턱 어디엔가 그게 뭐가 뾰족한 게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발이 확 찢어졌어, 언니가. 그래, 피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그거를 그날을 붕대로 감고 있고 그 다음날인가 병원에 가가지고 꼬매고 왔나 그랬을 거야. 언니 발바닥 찢어져서 피 많이 났었어. 기억 안 나? 전혀 기억 안 나. 언니 발인데? 흉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아니야, 그랬었어. 그랬나? 응. 뭐 기억이 안 나. 그럼 맨날 서태지 그거 나오면 TV 봐가지고 막 서태지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추고. 기억 안 나? 그거 기억나지? 소방차. 어. 소방차? 난 소방차. 아, 그래? 난 서태지. 기억나고, 서태지도 기억나고. 조금 커가지고 핑클 막 따라하고 SES 따라하고 소연이야. 둘째 언니랑 같이 오디션 보러 가겠다고. 셋이서 난 이진할게. 너는 성유리 해. 옥지연 아부도 안 해. 뭐 얘기하면은 안 뒤생기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내가 이진이었을 거야. 언니가 성유리였어? 아니. 언니가 이효리였다. 그치? 그리고 이제 둘째 언니가 성유리였던 거 같아. 그래서 옥지연 한 명 더 뽑기로 한 거 아니었어? 누구? 이걸 뽑아. 진짜 그 남동생. 셋이라서 SES도 많이 했어. 맞아, 우린 SES 참. 내가 바다를 위해서 바다 하고. 나 유진. 언니 시옥 해가지고. 드림스 컴 트루 그거 나왔을 때. 셋이서. 이러면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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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막 이러면서. 훔쳤었는데. 그 맨날 후레쉬맨 하면은. 나는 옐로우. 나 핑크. 핑크. 아, 후레쉬맨. 후레쉬맨 노래 진짜 많이 있었는데. 엄청, 비디오 엄청 많이 빌려다 봤어. 옛날에 진짜 후레쉬맨이야. 그 비디오를 빌려다 본 거 아니면 집에 TV에서 나왔던 거야, 그 프로가? 비디오 빌려왔어. 어디서 빌려온 거야, 그 비디오를? 우리 집 밑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 야, 아직도 빌렸어. 집 밑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다고? 좀 걸어가면 비디오 가게가 있어서 엄마가 돈을 줘. 내가 너 손잡고 비디오 빌려오고 그랬어. 그래? 엄마가 내가 옛날에 그 기억나는 게 옷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울었어, 내가. 그래서 엄마가 나 달래주면서 안아주면서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가서 동생이랑 가서 후레쉬맨 빌려다 보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너 손잡고 그 갔던 기억이 나.
아 그래? 그 비디오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나고 그 들어가서 비디오 골랐던 것도 기억난다. 나는 아예 내가 어려서 너무 어렸어 이게... 너는. 내가 유치원 때였어. 그러면은 뭐 내가 너는 두 살 차이니까 내가 그때 일곱 살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아니 나는 시골집에서 TV에서 나온 거를 그것만 기억나. 시골집에서는 후레쉬맨을 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 그 봤던 기억을 토대로 시골집에 가서 놀았던 거야. 아 그래? 그럼 시골집은 비디오 자체가 없었고 TV에서 안 나왔었나? 후레쉬맨은 TV에서 안 했었어. 아 그래?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톰과 제리랑 별리 봤던 게 톰과 제리랑 호호 아줌마. 아 그래서 그 기억나는 거야. 내가 호호 아줌마랑 왜 기억하나 했다. 톰과 제리도 그랬구나. 그리고 후레쉬맨이랑 그 엄청 많이 빌려봤어. 하긴 요새는 유튜브다보다 TV에서 엄청 잘 나오는데 맞아, 옛날에 비디오 세대였지 우리. 비디오 엄청 많이 빌려봤어. 빅뱅. 빅뱅? 어 중학교 때. 빅뱅에서 비디오 빌려보고 만화책 빌려보고. 아 비디오 가게 이름이 빅뱅이야. 어 빅뱅. 아, 가수. 가수 빅뱅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 빅뱅. 야 만화책 중학교 때 엄청 많이 빌려봤다가 진짜 그 만화책 방에서 살았다 살았어. 그 버스 기다리면서 맨날 만화책 방에서 1시간 2시간씩. 언니? 응. 그게 거기서 보면 300원인가? 150원인가? 빌려갔는데 300원이었나? 그때도 만화책 방에 있었어? 만화책 방. 만화책 방에 있었어? 아니 지금은 만화책 방이 이제 되게 잘 돼 있잖아. 뭐 쇼파도 돼 있고 뭐 누워서도 볼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그냥 우리가 있을 때 쇼파 이렇게 책상 하나 있고 쇼파 이렇게 있고 거기서 볼 수 있게끔 돼 있었어. 아 그래? 근데 방이 나는... 아니고 아, 그치.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책장처럼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냥 가운데 하나에 쇼파가 이렇게 길게 돼 있고 거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볼 수 있게끔. 학교 끝나고? 어, 학교 끝나고. 친구랑. 때? 응, 중학교 때. 아, 엄청 많이 거기서 봤어. 거기가 어디지? 그럼 그 만화책 방이? 그 오락실 맞은편에 있었어. 아, 그 오락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어딘지 알 것 같지? 오락실 어딘지. 거기 그 만화방 인기가 제일 많았어. 아. 앉아서 볼 수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 무조건 빌려가야 거나 서서 봐야 돼. 언니는 만화책 방이었구나. 나는 오락실이었어. 아, 너 오락실 많이 갔니? 어, 난 오락실. 지금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오락실 있었잖아. 거기서 엄청 펌펌 맨날 가고. 기억 안 나? 언니 중학교 때, 나 초등학생 때 아니야? 아 그러네. 난 초등학생 때야. 그럼 난 너 중1까지 다니고 우리가 전화 맞아, 왔잖아. 맞아. 인천으로. 내가 난 오락실이었어. 나 옛날에 그 용돈 받은 거 10,000원 그걸로 한 번에 오락실에서 펌프 그거 다 썼다고 언니한테 엄청 혼났잖아. 그래. 미란이랑 가가지고. 미란 언니가 나한테 500원에 1,000원 더 빌려줬는데 그것도 다 쓰고 와가지고. 그 버스비 없어가지고 집에 걸어가고 막 그랬었어. 근데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 혼날만 하지. 그 10,000원에. 그 어릴 때 10,000원이 큰 돈이었는데. 그치. 지금으로 치면 한 3~4만 원 되겠지. 지금으로 치면? 같이. 한 2만 원 되잖아. 2만 원. 아, 그래? 3~4만 원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그때. 어렸을 때, 재밌었어. 그 추억이 있어. 그런 그, 가운데 그 난로가 있었거든, 겨울에는. 그리고 만화책방 그 아줌마가 있었는데 되게 잘해줬어. 친했고, 애기가 있었거든. 우리한테 오면 되게 잘해줬어. 되게 착했어. 그 옛날에 연예인 사진 이런 거 있잖아. 문방구 같은, 문방구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요 판은 엄청 크게 돼 있었잖아, 거기에. 거기 가서 맨날 연예인 사진 사. 신화 사진이야. 맞아. 그것도 팔았어. 그거 알아? 어, 앨범 그 핑크 사진. 브로마이드. 브로마이드도 있고, 그 피아노 칠 수 있는 그 악보? 악보라고 해야 되나? 어, 그것도 피아노. 팔았잖아. 어, 맞아, 맞아. 그랬어. 어, 그것도 사고, 그리고 하드보드지 사가지고. 사진 잡지 같은 거 사가지고 하드보드 필통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잡지 붙여가지고 필통 만들었던 거 기억 안 나? 아니야 그건 아, 내가 안 만들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 그거 엄청 많이 만들었어. 그래? 어. 난 연예인 사진을 그렇게 많이 샀어 거기 가가지고. 맞아. 나도 많이 샀어. 진짜 많이 샀어. 되게 많이 모았었어. 그리고 그 다이어리 해가지고 구멍 들어가지고 거기다 꼈잖아 사진 사가지고. 맞아 맞아. 아, 지금 생각해도 완전 추억 돋는다. 어 진짜. 학교 끝나고 막 걸어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가서 그거 사갖고.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버스 타고 집에 가고. 그리고 그 악보도 있었지만 그 책자가 있었어. 무료로 나눠주는 책자가 있어. 아, 그래? 거기 안에 뭐 노래도 그날 뭐
가수들 소개하면서 노래도 들어 노래도 이제 있고 뭐 그 가수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프로필도 있고 막 그런 게 조그만 책자가 있었어. 그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우리? 돈 주고 샀어? 내 기억에 돈 주고 샀어. 그게 두꺼운 게 두껍지 않은데. 아 얇아 얇아. 있어, 얇은 게 맞아, 맞아. 거기에 가수 막 사진에 뭐며 있고. 맞아. 여러 가지 뭐가 적혀 있었어. 맞아 맞아. 난 옛날 무료로 줬던 거 같은데. 아니야, 그 돈 주고 산 거야. 돈 주고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야, 그거. 아, 그래? 그것도 많이 샀었어. 그것도 많이 엄청 봤어. 엄청 많이 봤지. 많이 봤지. 많이 보고, 와, 진짜. 진짜 추억된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점심시간 되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애들까지 모여서 같이 도시락 먹고. 어, 맞아. 우리 그때 급식실 없었지, 우리. 우리 나 졸업할 때까지 해도 급식실 없었지. 아니다, 생겼다, 나중에는. 매점 있는데 급식실 생겼고, 그 전까지는 도시락 싸고 다녔어. 그래? 맞아. 매점 옆에 급식실 생겨가지고 급식 먹다가 우리가 전학을 왔지. 일로. 매점 갔었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 많이 갔었을 텐데. 엄청 많이. 분명히 먹을 거 좋아해가지고. 당연하지. 엄청 갔을 텐데 기억도 잘 안 나. 야, 나 매점에서 살았다. 3시간마다 매점 달려갔다. 매점이 그리고 끝과 끝이었잖아. 우리가 중학교가 여기였으면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고 중학교가 여기 있고 고등학교 옆에 여기 끝에가 매점이었잖아. 아 그래? 10분이니까 쉬는 시간이 달려갔다가 총을 같이 사가지고 달려 다시 달려 먹지도 못해. 빡! 맞아.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먹어야 돼. 거야. 맞아. 아 진짜 기억난다. 그리고 1학년이 1층이고 2학년이 2층이고 3학년이 3층이었나? 맞아. 그랬을 거야. 그래서 우리 1층이었어. 우리 1층 탔었어. 2층, 2학년 탔어. 아니야. 내가 2층이었어. 아 그래? 1학년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었어. 내가 2층이었어. 난 3층이었어. 난 3층이었어? 장난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언니랑 나랑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것 같아. 마주쳤어. 뭘 안 마주쳐. 서로 인사를 안 했고 모른 척 했구나. 아 그랬구나. 쌩. 쌩 깎고. 아 이런. 어우 너무 재밌다. 진짜 추억 돋는다. 진짜 추억 돋는다. 요즘에는 그거잖아. 지워지는 수성펜 같은 걸로 칠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쓱쓱 쓱쓱도 아니야. 뭔가 한 번을 샥 하면은 확 지워진대. 그게 요새는 그런가 봐. 우리 옛날 분필이었잖아. 분필 착착 해가지고 분필 이거 당번이 있었어. 창문 열어가지고 탁탁 치면은 막 분필 막 가루 막 날리고 이런 거 진짜 막 맨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 이제 그 이게 이제 추억이잖아. 이렇게 있다가 그 응답하래 1988인가 이런 거 보면은 막 분필을 계속 탁 그때 생각나는 거야. 나도 그거 그 장면을 맞아. 보니까 맞아. 그때 막 생각나고 선생님이 그래서 쓰다가 분필 부러뜨리는 것도 많이 보고 그 분필 끼끼 아! 너무 싫어. 지금 소름 돋았어. 많이 그랬었는데 진짜 추억 돋는다. 별로 근데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는 짧게 다녀가지고 나는 1학기까지만 다니고 왔잖아. 1학년 1학기. 나 원래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 알아? 우리 학교 그 바로 벚꽃나무 엄청 큰 거 있었잖아. 앞에. 난 그 나무가 너무 이뻐서 항상 그 봄 되면 수업을 안 듣고 창밖을 되게 많이 봤어. 그 벚꽃나무. 진짜? 너무 이뻐.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랑 나가서 그 벚꽃나무 밑에서 놀고 막 그랬었어. 너무 이뻤어 그 벚꽃나무. 우리 학교가 이뻤어. 그리고 맞아 학교 예뻤어. 그 시골 학교 치고 너무 이쁘고 잘 돼 있었지. 잘 돼 있었어. 그때는 학생 수도 많았잖아. 맞아. 우리 때는 진짜 학생 수 많았는데 많았지. 지금은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 그것도 기억나. 언니랑 나랑 탈색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 끝에 안쪽에 살짝 탈색을 했었어. 둘이 같이 서로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으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간 사과머리처럼 여기만 살짝 묶으면 안 보여.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언니랑 나랑 탈색을 했어. 염색을 해가지고 방학 때였나 그러고 나서 학교 가는 날인데 지워야 되잖아. 근데 묶으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묶고 다닌 거야. 근데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보이니까 사실 혼나지. 우리는 그때 엄청 심했잖아. 단발. 단발이었어. 몇 센치 딱 그런 게 있었어.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특히 그 체육 선생님이 학교 그 뭐라 해야 되지? 주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체육 선생님 아니었어. 그러면? 너 체육 선생님이었어? 우리 체육 선생님 아니었는데? 그럼? 수학 선생님인가? 수학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그래? 그 우리 저기가 아니었어 나는. 우리 담당이 아니었어. 되게 무서운 선생님 있었어. 그래? 기억이 잘 안 나. 우리 체육 선생님은 되게 귀여웠어. 동글동글해가지고 남자 선생님 안경 끼고 여기 머리에서 머리 심었어.
아, 그랬어? 응. 몰라, 나 기억 안 나. 그거. 선생님이 모르겠어. 좀 30살 초반이었나? 그때 노총각이라고 장가를 못 가가지고. 30살 초반이면 그때 우리나라에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때 노총각이었지.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30 초반이었을 거야. 장가를 못 간다고. 머리를 여기다 심으신 거야. 여기 머리가 없었거든. 그리고 바로 장가 가셨어. 근데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서 안 웃기고 되게 착했어. 선생님. 아, 아니, 그 선생님 나를 되게 좋아했거든. 나도 좋아했어. 선생님 좋아했었어. 예뻐했어. 근데 그 선생님은 다 예뻐했어 애들. 특히 유난히 나를 예뻐했어. 아 그래? 선생님이 잘해줬어. 그래서 그때 추억이 많아. 나 솔직히 여기 중학교는 반년밖에 안 다녀서 추억이 없는데 거기 추억이 진짜 많아. 거기 오래 다녔으니까. 언니는 그럴 거야 아마. 나는 거기는 그게 많이 생각이 안 나. 그치. 추억이 다녔으니까. 높긴 하는데 근데 여기가 더 기억이 많지. 맞아. 아유 배불러. 많이 먹었다 근데. 어 진짜 많이 먹었다. 아우 배부르다. 이건 다 먹자. 회는 그래도. 회는 다 먹고. 어, 남기면 안 되니까. 나도 야 이거 한참밖에 안 남았다. 나도. 어우. 재밌었다. 아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니까 진짜 재밌다. 회는 진짜 추억 돋는다. 회만. 아우 먹고. 아 자야겠다. 이도 들어가기 전까지 편집한다며. 자고 일어나서 해.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먹고 치우 갈 시간이네. 됐어? 어, 2시까지니까 1시간 남았어. 아. 야, 말하느라고. 누가 보면 수다 방송인 줄 알았다. 수다 방송. 그러니까. 이거 먹었니? 마지막. 아니야, 너 먹었어. 나도 여기 있어. 미쳤어. 서로 미루고 있어. 서로 먹으라 그래. 많이 먹으라니까. 트름 나와. 너무 예뻐. 근데 언니 그때는 언니 중학교 때는 한창 이제 연애에 좋아할 때잖아. 나는 초등학생 때니까 그때 학교 길 건너편에 그 방방 그 아저씨가 항상 왔었어. 그러면 500원 내면 1시간 탈 수 있었어. 언니도 탔었어? 아니 나 안 타고 안 탔지. 아 그래? 나는 맨날 거기 가가지고 500원 주고 맨날 방금 타고 그랬어. 안 탔어. 나는 그거 기억나. 떡 파시는 할머니가 맨날 학교 안에 들어오셨었어. 어? 꿀떡! 나 알아 기억나. 엄청 사 먹었어. 엄청 맛있었어 그 떡. 근데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이런데 들어오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항상 거기 들어오면 학생들이 많이 사 먹으니까 항상 들어오셨어. 나 그 떡 사 먹었었거든? 진짜 맛있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애들이랑 맞아. 많이 사 먹었어. 나도 엄청 사 먹었어. 매점에 가면 뭐니까 그냥 그 떡 할머니한테 가서 떡 사 먹고 막 이랬었거든. 진짜 맛있었어 그 떡이. 어. 어 맞아 맞아 나 기억나. 맞아, 기억나 맞아 언니도? 맞아 그 할머니 떡 맛있었어. 맛있었지. 엄청 사 먹었어 맞아 나도. 한 팩 사잖아? 하나밖에 못 먹어. 애들이 맞다.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아 재밌었는데 애들 그때는 진짜 애들 다 친했어. 반 애들이 다 친했어. 나도 그랬어. 뭐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 게 없었고 그냥 반 전체가 다 친해가지고 다 같이 놀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그래. 학생수도 많지도 않았고 한 반에 20 몇 명 있었고 4반까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그치. 진짜 다 친했어. 다 친했어. 맞아. 뭐야 이거 막걸리야? 나 막걸리 올린 거야 이게? 어? 그랬나 봐. 아, 맛있게 잘 먹었다. 그 옛날 친구들하고는 아 언니는 연락하는구나. 아니 초등학교 그 친구들 말고 그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는 연락해? 아, 연락 안 하지. 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어. 어 그래 나도 그랬었어. 성인 초반 때까지 하다가 끊겼어. 어 성인 초반 때까지도 했어 언니는? 막잔이야? 어 나도 막잔이야 막잔. 아우 배불러. 먹고 치우자 쉬자. 어 어 아우 너무 맛있다. 두 번 남았다. 아우 먹을래? 우리 먹고 두 번 먹어. 먹게. 배불러 배불러. 나도 배불러. 아우 배불러. 어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다 오늘 나도.
학생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걱정거리도 없지. 제일 재밌었어 그때가. 아, 어, 다 먹었다. 어. 거의 언니 이번 편지 막 힘들게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러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 쭉보는 얘기만 하고 있네. 맞아. 아 근데 어. 공감 많이 하실걸? 그럼 공감 많이 우리 나이 때면? 어 맞아 확실히 진짜 옛날 생각 진짜 팍팍 난다. 팍팍 나? 어 아 치우자. 아 배불러. 나도 아 잘 먹었다. 치우자 빨리 치우고 먹고 있고 싶어. 빨리 쉬고 싶어 나는. 나도 빨리 다 치워. 먹었어? 어. 말이 너무 많았어 오늘. 몇 분인 줄 알아? 몇 분? 1시간 10분 25초 1시간 더 떠들었던 거야? 어.